국가 발전 단계라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국가도 등등 있습니다. 골목대장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국가라고 불러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지 국가라는 이름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모여서 삽니다. 근데 모여서 사는 단위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고민이 좀 되죠. 그래서 커지는 것들 잠깐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국가라고 부르는 애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점점 강해지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미 배워주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모여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무리 지어서 살았죠. 예. 아직도 준비가 안 됐더니. 무리 생활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쯤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시족 사회를 형성을 했네요. 자, 시족 사회 특징은 뭘 중심으로 모였다? 가족. 가족. 혈연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혈연 중심이죠. 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가 국선이라고도 불러요. 구분 안에서 쓰기도 합니다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부족은 즉 지역적인 느낌이고요. 이제 시족은 순수한 혈연 중심의 모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족사회가 커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편의상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가 등장합니다. 청동기 시대쯤 와야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분장국가라고 불리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있긴 해요. 뭐 선원국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동네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가장 편한 분장국가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일단 이제부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괜히 분장국가가 아니겠죠? 누가 있을까? 왕. 왕. 분장상. 분장. 분장이 있죠. 자, 그래서 분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배라는 키워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끄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지도자라고 불렀대요.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부족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지배자가 생깁니다. 그 지배자의 명칭이 바로 군장입니다. 달라졌죠. 그래서 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성읍국가라는 얘기, 한 성이나 한 읍을 단위로 한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계급도 있고요. 지배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지배당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자는 보통 군장이라는 호칭도 쓰고요. 그냥 편의상 족장이라고도 불려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분장 족장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부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분장 국가는 한 동네에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은 뭐 철기 시대든 청동기 시대든 이미 없습니다. 그냥 청동기 시대 이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연내 왕국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왔을까? 왕이 나왔습니다. 분장국가도 나라예요. 그리고 연매왕국도 나라입니다. 국자가 나라 국자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가 등장합니다. 연매왕국은 왜 연매왕국일까? 이름에서 우리는 여기서 특징 다 나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다? 일단 누가 있다? 왕이 계시고요. 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맹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연맹이라는 단어 의미는 대충은 알고 계시죠? 어쨌든 합친 겁니다. 연결해서 약속했다. 약속했다라는 의미의 맹자인데요.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B라는 부족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C라는 부족도 있었고 D라는 부족도 있었답니다. 얘네 넷이서 비슷한 동네에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었네요. 자, 그런데 옆에 흉악한 녀석 Z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브릿지가? 혼자서? 4명에서 힘들지 연합군하고 자, 각각 따로 살던 애들입니다. A부족은 당연히 A부족의 군장 또는 족장이 다스렸을 거고요. B기업은 역시 B부족의 족장 또는 군장이 다스렸을 겁니다. 근데 Z가 하나씩 패고 다니면 답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모입니다. 얘들아, 우리 어차피 같은 동네 살던 애들이고 우리 서로 원하는 관계는 없는데 저 무서운 애들이 우리를 밀어버리기 전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형성하는 게 연맹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맹왕국 형성 아시겠죠? 그리고 왕은 어떻게 등장했을까? 아무래도 각기 알아서 다스립니다. 얘네들의 가장 큰 테마는 뭐라고 보시냐면요. 따로 또 같이 해요.
아, 이걸 그 유니팔 돈도 아니고 따로 또 받칩니다. 자, 뭐냐? 따로 살아요. 자, 따로 사는데 일단 같이 합니다. 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 힘을 합쳐서 싸운다. 지휘관 한 명 정도. 최소한 대표할 사람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 뽑았을까? 자, 분위기 보시면 왠지 누가 왕됐을 것 같니? A 부족에서 왕이 나왔겠죠. 보통 세력이 가장 강한 부족의 족장이 왕이 됩니다. 족장 외에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가장 강한 부족에서 왕이 나오는 건 틀림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건 뭐냐? 전쟁 가면 일단 A가 지휘는 할 거예요. 왕으로서 전체를 이끕니다. 그런데 A가 이제 야, 이젠 나 왕이다. 난 왕이니까 왕답게 살아야겠어. 너희들 닥치고 내 말 들어.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놔. 아니면은 가진 거 니네 절반 내놔. 그리고 니네 모든 걸 거 다 맞춰.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은 족장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쳤니? 야, 너랑 나랑 차이 얼마나 난다고 그래. 우리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우리가 힘 다 합치면 너 꼼짝도 못하거든? 근데 왜 네가 우리 걸 다 뺏으려 들어? 어? 난 너희를 오히려 마음으로서 보시지 않고 너는 우리의 적이야. 죽여버리겠어. 싸울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 왕이 큰소리 친다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기가 힘들겠죠. 그게 이제 연맹항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킹, 왕, 짱 절대 아닙니다.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게 연맹왕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을 하나 되긴 했습니다. 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비부족 지역은 여전히 비부족 족장이 다스립니다. 거기서 뭐 세금 받아먹고 사람들 말 잘 듣게 하고 다 합니다. 비지역도 역시 알아서 각자 잘 다스립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연맹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연맹으로서 함께하고 왕도 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야, 우리 전쟁하자. 왕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쟁하자. 그러면은 얘들이 아니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그런 큰 일은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누가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까? 당연히 족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족장회의라는 형태도 발달합니다. 족장회의에서는 주기적으로 아마 왕도 뽑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 중대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족장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처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연맹왕국이네요. 따로 또 같이 함께하지만 각자 알아서 살고 있는 뭔가 큰일 있을 때만 함께하는 그런 게 왕의 존재입니다. 이게 연맹왕국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서는 고대 국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국가란 얘기죠. 제대로 된 국가란 얘기기도 해요. 자, 그러나 특징은 중앙집권 국가라는 면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집권 국가를 우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과 뭐가 달라졌을까? 이름에서 보듯이 중앙집권 한대요. 중앙집권이라는 의미는 중앙에서, 가운데서 집권, 권력을 모집, 모았습니다.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의 끝하는 건 아마도 누가 되겠니? 왕이 되겠죠. 그래서 왕한테 권력이 모여있는 형태의 국가,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왕이 있고 권력이 강합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 어제까지 우린 연맹왕국이었지만 오늘부터 중앙집권국가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중앙집권국가라고 불러주려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중앙집권국가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조건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써줄 텐데요.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일단 볼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맹왕국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할까? 일단 달라진 건 왕이 세졌죠. 왕이 세졌다는 얘기는 뭘까? 말 그대로 왕이 세진 겁니다. 이것저것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애들의 반발을 누르려면 아마도 왕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 부족의 세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커져야 됩니다. 어떻게 커졌을까? 부족의 힘이 세졌죠. 사람 많다, 싸움 잘한다, 그리고 이제 돈 많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부족의 세력이 늘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전쟁이겠죠.
전쟁 정복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전쟁을 주도한 부족 사실상 이제 왕 되시겠습니다. 왕이 이끄는 부족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얘네들 일정 기간마다 뭐 선거로 왕을 뽑았다고 칩시다. 선거할 필요가 있을까? 야, 어차피 선거할 거냐? 해봤자 내가 말할 텐데 그냥 구입만 심각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몇 번 지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선해버립니다. 야, 귀찮게 뭐 선거 아니야. 내가 계속 왕할게. 이 없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즉 왕위를 갖다가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계속 해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야 어차피 우리 부족이 있으니까 우리 부족 내에서 알아서 해결할게. 자, 내가 내 동생한테 물려준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실 누굴까? 동생일까? 아니면은 아들일까? 아들이겠죠. 나중에는 아들한테까지 왕위를 갖다가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왕이 세습을 하는 국가다. 아, 얘네 꽤 왕의 권력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왕 독점과 세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족장들의 문제를 볼까요? 족장들은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귀족이 됩니다. 참 여러 가지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족장이 귀족이 됐어요. 일단 왕이 내가 계속 왕이 먹겠다, 우리 부족에서 왕이 먹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족장들의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왕 될 기회를 잃었대요. 선거 안 한대요. 뭔가 슬픕니다. 하지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애들이 힘을 합쳐서 왕한테 저항하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얻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알았어. 하지만 왕이 이제 중심이 강해졌다라고 해서 족장들한테 이렇게 요구한다고 칩시다. 야, 니네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면 족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니? 그냥 앉아서 뺏기느니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저항하겠죠. 그러므로 왕이 된 애들은 다른 족장들한테 얘네들이 빡돌지 않을 정도로, 열받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보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귀족이라는 집단으로 바뀝니다. 자, 귀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뜻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뭔가 특권을 누리는 애들, 위의 애들이죠. 뭐에 의해서? 혈연에 의해서 특권을 누리는 애들 우리가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협상하는 겁니다. 야, 이제 너 족장 아니야. 이제 너는 내가 임명한 관리로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너 족장 때 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너 이 동네 다스렸지? 그 동네 다스려. 그리고 너 그 동네에서 나오는 세금 다 받아 먹었지? 너 계속해서 그 동네 거 받아 먹어. 이런 식으로 최소한 네가 과거에 가졌던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것들 다 누리게 해줄게 라고 보장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얘 하나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걔네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라는 새로운 무엇? 신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함께 만들어진 겁니다. 바뀐 건 뭘까 정리해 볼까요? 귀족장은 이전엔 족장으로서 이 지역을 당연히 다스렸습니다. 연맹왕국 시절에는. 그러나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형식상이긴 하지만 왕이 임명한 관리로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 계속해서 왕한테 이 동네 세금 받아라 라는 식의 권리를 받은 다음에 이 지역의 것들을 자기 개인이들로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준다. 귀족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권을 누리는 계층 제도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시대에 중앙집권국가 이때 고대국가 신분제 여러분들이 이름 한번 들어본 거 있을 겁니다. 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거든요. 신라 신분제 들어보셨죠? 이름 기억나세요 혹시? 신라에는 이런 신분제도가 있었다. 골품제가 있죠. 골품제는 왜 골품제일까? 골과 품으로 끝나서 골품제입니다. 그래서 골품제 형성되는 과정을 갖다 이쪽에서 잠깐 그리고 골품제 제일 위에 뭐 있게 성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6두품, 그리고 이제 별에 5두품, 4두품, 사실 1두품까지 쭉 있습니다. 옛날 고대사회의 신분제의 특징인데요. 지배층이 되게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 봐도 8단계죠. 자, 반면에 조선시대 신분제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위에 양반 있죠. 얘들이 내한 지배층입니다. 넓게 지배층 가봤자 중인까지 봅니다. 두 개로 끝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아, 족장 시절 때문에 그래요. 자, 족장 시절 연명한국 시절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세력을 가진 부족들이 있었대요. 참 여럿 있었겠죠. 세력들도 다양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력이 제일 강해 보이는 부족, 이걸 이끌던 사람은 아마 뭐가 됐을까? 왕이 됐죠. 성골 사실 왕족입니다. 왕이 되고 왕족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 강한 애들은 아마도 진골이 됐겠고, 그 다음은 육두품, 그 다음은 오두품, 얘네들 사두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 똑같이, 자, 니네 전부 다 하나의 귀족이야 라고 했으면은, 야, 요놈하고 나하고 어떻게 세력이 똑같냐? 분명히 다르다. 난 쟤보다 몇 배는 센데 왜 쟤가 나랑 똑같아? 라고 하면서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합리적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야, 너 셌지? 이 정도 보장해줄게. 너 약한 부족 족장이었지? 너는 그냥 약한 거 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되게 지배층을 많이 나눈 것이 이제 고대사회 신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나는.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 관직이 있는데요. 이제는 생겨야겠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 관직들이 생깁니다. 관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관직과 함께 뭐가 생기느냐? 관등이 생깁니다. 관등이란 관리들의 등급입니다. 관직의 등급입니다. 관직의 등급을 왜 만들어야 될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진고를 받으신 분이 있고요. 여기 사도품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관직을 줄게요. 너 시흥시장이라 만족하니? 정말? 아, 진골인데 시흥시장이 만족한대요. 너 안산시장이라. 그렇지? 시흥이 좋니? 안산이 크니? 그렇지, 안산이 좀 크죠. 우린 시흥에 살고 있지만 사실 안산이 큽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진골이고 얘는 사도품인데 얘가 더 좋은 거 같아요. 기분 나쁘죠.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시흥시장 좋을 거야. 자, 시흥시장, 얘 관능, 이관능이야. 그런데 안산시장 사실 7관등이거든.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적합한, 적합한 거 적합히 주자면은 뭐쯤 될까? 그래, 뭐 서울시장이라 정도는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관직의 등급을 맞춰줘야지 각 신분에 맞는 관직을 갖다 줘서 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등급을 갖다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공무원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있죠. 등급 나누는 거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신맥관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등급 이상 진골 전형입니다. 6등품들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6등품들 올라갈 수 있는 거 있고요. 5등품들 올라갈 수 있는 한계, 정확히 승진의 한계가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이전에 족장 시절에 힘만큼 새로운 곳에서도 중앙집권 국가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관직과 함께 관리들의 등급,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쉽게 관리들이 있는 옷들, 유니폼들도 색깔별로 맞춰주기도 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체육복이 무슨 색깔 좀 있어요? 파란색 있죠? 자, 파란색 마음에 드니? 하지만 2년 후에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됐을 때. 1학년들이 알아보겠죠. 아, 저 형 파란색 체육복 입었네. 저 형 3학년인데. 저 형이 저기서 농구를 하고 있네. 우리가 가서 방해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신분을 딱 알아볼 수 있게. 네. 진물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 색깔 따로 정했습니다. 아, 제일 귀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흔한 색깔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색깔이 딱 다르다는 건 아래 사람들은 만족 못하겠죠. 하지만 윗사람들은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사실 반복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분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규정해버려요. 모든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의 재질, 색깔, 그리고 만드는 집의 크기, 집, 벽, 장식, 타고 다니는 장신구, 타고 다니는 가마 크기, 모든 것들 다 규정해버린 게 이 당시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사람들이 딱 봐도 아, 쟤는 쟤 보겠구나 라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서열을 확실히 나누는 것이 이 시대의 신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절의 권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물론 이제 왕의 말은 깜빡 죽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변형하면서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들을 갖춰나갑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왕이 여러 가지 명령 내렸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만들어줘야겠죠? 쉽게 생각하면 법도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법 우리가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도 만들어서 왕의 힘을 뒷받침해줘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통일도 해줍니다. 아, 종교도 통일해줍니다. 각 부족마다 종교가 대부분 달라요. 토테미지만 생각해도 얘네는 돌을 섬길 것이고 얘는 호랑이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래서 종교도 통일해 줍니다. 이때 마침 있어 보이는 멋진 종교가 하나 들어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도 들어와서 모든 나라의 종교를 불교로 통일합니다. 종교는 뭐 여러분들 종교 있는 분들도 많지만은요 역사를 보시게 되면 특히 과거로 갈수록 권력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이 종교를 또 하나의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도 물론 제정일치는 아닙니다. 청동기시대 이전처럼 뭐 제사와 정치를 하나로 이런 건 아니지만 종교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종교는 정치에게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배 세력이 바뀌잖아요. 종교가 바뀌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들 특징들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런 이 정도 해주면 우리는 아 중앙집권 국가 체제가 완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발전한 게 중요한 이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연맹왕국이랑 중앙집권 국가가 전쟁 붙었다. 누가 이기게 웬만하면 중앙집권 국가가 이깁니다. 실제 사례 간략하게만 소개해주면은 백제 고구려 신라 있었죠. 같은 시대에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애가 있었습니다. 가야입니다. 사실 가야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오히려 백제신라보다 훨씬 더 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맹왕국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옆에 중앙집권국과 백제신라한테 털려서 망합니다. 연맹왕국의 한계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야 부분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더 강력한 힘으로써 모여서 중앙집권까지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볼 나라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있을 나라들 보겠습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고조선 배울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아 고조선이 왕위를 세습했다. 세습했어? 얘네 꽤 발전했었네?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고조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단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